곡선은 진짜 그 누구를 따라올 수 없고, 요거는 뭐 리셋 버튼인가 보다. 뭐 문제 있으면 누르면 리셋 초기화 되는 거, 키 버튼 여기 있고. 못 찾겠어. 처음엔 못 찾겠어. 못 찾겠어. 막, 그치? 막 구멍 찾듯이 막못 찾는데,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 여기는 곡선이 되게 막 비행기 같고, 막, 아, 진짜 우주선 같아. 이게 이쫙 이어졌는데, 운전할 때 전혀 부담이 없어. 응? 불빵 이렇게 달아들었어. 이렇게 이쁘게. 주중에 한 시간 동안 작업했지. 불박 작업한다는, 뭐 대충 안 해. 여기도 또 메탈릭. 와. 그러니까 꼰대 이미지에서 벗어난 우리 40대, 50대, 우리 동, 이제, 동생, 우리 동지들 또는 형, 어, 뭐, 동생들, 동지들이 좀 형님들. 딱 요, 이, 40, 50대들이 타기 딱 좋은 차야. 이게 메탈릭이 들어있었고. 꼰대 이미지가 없어. 꼰대 이미지가 아니야, 그랜저는. 그니까 제네시스 같아 그냥 제네시스 같아. 그렇다고 또 K8보단 이쁘고. 나 K8은 뭔지 하고 막 K5 같아 그냥 디자인이. 뭐 물고기 같고 막 마치 무슨 뭐 저거 같아. 저기 아구 차가 아구 같아. 되게 이뻐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USB 충전기 있고 이게 다닥 들어가는 거 그냥 이렇게. 되게 이게 좀 요게 아 이게 5개T인데 요게 좀 마치 좀 X같은데. 이것도 여기 있으면 얼마 좋았을까? 이게 여기 1층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치? 이게 내려가 있어요. 버튼식이고. 드라이브 모드 한번 봅시다.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 한번 봅시다. 드라이브 모드가. 드라이브 모드가 왜안 돼?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 뭐 스포츠 뭐 이런 게 없네. 드라이브 모드. 왜 이래 이거? 드라이브 모드. 파킹. 드라이브 모드 없어. 왜 이러지? 드라이브 모드가 파킹 뷰 만지지 말아야지. 사이드 벽에 채워져 있고 에이다스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참 아. 뭐 이게 안 되냐? 내가 뭐 멍청하게 하는 건가?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왜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계기판이 막휙 바뀌는데. 이게 뭐안 바뀌어? 왜? 왜안 바뀌지? 드라이브 모드가 안 바뀌어. 아씨 팔. 왜 그러지? 이게 바뀌는데 멋있게. 응? 왜안 바뀌지? 드라이브 모드가? 허, 바뀌는데. 아, 뭔가 오류가 있나 봅니다. 그럼 여기서 할까? 여기서? 모드? 모드. 모드, 얘 모드구나.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여기서 한번 드라이브 모드. 모르겠다. 계기판이 이렇게 멋있어요. 요게 좀 목에 튄데 그래도 되게 좋아. 어휴 받을 뻔했다. 님이 확 끼어들어오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십시오. 뭐 닫으면 꺼질라나 봐. 예, 이상 내비 형님이고요. 예, 오늘 2차 점수는 8.5점 드리겠습니다. 그냥 미니 제네시스야. K7보다 훨씬 이쁘고 K7보다 이쁘고 K8보다 떨어지고. 예, 이상 내비 형님입니다.